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갑자기 토네이도가 나타나서는 단 10초 만에 조립식 공장 건물을 조각조각 내서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미국 남동부주 곳곳에서 14일 연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속 250km가 넘는 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마치 하나씩 밀어서 쓰러뜨리는 것처럼 10m 넘는 나무들을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최소 3명이 숨지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 my mom. I looked. I didn't see her house. I didn't see nothing. Nothing was there.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토네이도가 총 670건 보고가 됐는데 보통 연평균 발생 건수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언제 어떻게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지 분석하고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발생을 하면 단 몇 분 안에 덩치를 키워서 시속 100km 속도로 주변을 휩쓸고 다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정보를 확인해서 대처하는 게 최선입니다. Follow or subscribe to either local meteorologists or National Weather Service accounts on social media as they're going to make sure to disseminate that information. 토네이도는 보통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